어서오세요. 제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 부모님 안녕하시죠? 제 부모님께 제 안부 따위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영상 업로드할 내용 자, 바로 요 놈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만 있어보자. 자, 이제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더블 더블 E, WWF에서 WWE 그 레슬링 그거 아니에요. 프로레슬링 아니고 WWE 월드 워 2. 자, 육군 버전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 USN 버전입니다. 자, 필드 자켓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M43의 전신입니다. 두 기본 디자인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견장 유무, 그리고 색감, 그리고 쬐끄만 찐 갈색 초코 버튼, 그리고 자, 올리브 버튼의 USN 미 해군 M4 덱 자켓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차이는 손목 스트랩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친 스트랩, 지그재그 스티치의 친 스트랩. 자, 여기 여밀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은 친 스트랩이 없습니다. USN 대신 자 요걸로 여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랙트 넘버와 여기 사이즈 38이라 적혀 있습니다. 요놈은 비록 태그 이탈이 됐지만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이즈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시면은 그 요놈 백 후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자, 이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짠. 자, 후면. 하프 벨트. 자, 견장 입고 없고의 차이와 그리고 액션 플래츠. 액션. 그리고 전에 M38 포스팅했을 당시에는 여기 버튼이 두 개였지만은 여기 그 사이즈에 갭이 있었어요. 자, 여기 버튼 하나가 추가되어 세 개입니다. M38은 버튼이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M4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요 디자인과 이 디자인, 기본 디자인은 같아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쁘게 단추를 채우지 않았던 이유는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이제 입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느 것부터 입을까요? 자, 요놈 M41 필드 자켓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꼭지 크리가 없는 이 티셔츠를 입고, 요놈은 뭐 저번 한 번처럼 사각지대로 제가 숨어가지고 뭐 따로 입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가슴 쫙 펴도 꼭지 크리 나지 않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 크윅 지퍼입니다. 크윅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갑니다. 그 지퍼를 채우냐, 안 채우냐, 그리고 지퍼를 채우냐, 안 채우냐에 따라서 그 핏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지퍼 열고 닫고는 본인 마음입니다. 뭐 지퍼를 열고 입어라, 닫고를 입어라. 제가 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강요할 입장도 아니고요. 전 보시다시피 옷도 잘못 입는 그냥 찌질한 놈일 뿐입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에휴 유니온 저거 에휴 옷도 못 입는 찌질이 뒷담화까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요 놈은 사이즈 재기 아주 잘 맞습니다.
이 네임 택들 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원 주인의 그 당시 분위기 이 흔적들 애써 제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빈티지는 빈티지를 존중함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재해석도 좋지만은 이렇게 뽐만해져야죠. 자, 앞태는 이렇고 뭐 자켓에 손을 놓든 간에 바지에 손을 놓든 간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M4 USN 자켓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게뭐 입어볼 게 뭐가 있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기 이울 사이에 겨드랑이 면 처리되어서 뜨끔거리거나 근질근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말 하다가 말했구나. 그 같은 디자인이라도 이 견장이 있고 없고 차이. 요거 스트랩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이 버튼이 있고 없고의 차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뭐 밀리터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밀리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견장이 있다 없다. 견장이 있으면 옷이 씩씩해 보이고 밀리터리 느낌이 납니다. 비록 밀리터리가 아닌 뭐랄까? 밀리터리가 아닌 시빌리안 그 사제 복이라도 일반인들이 뭐 이게 견장이 있으면은 밀리터리 옷인 줄 아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물론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뭐잘 알겠지만은 굳이 뭐 별다른 설명 안 해도 자 이게 M4 자켓입니다. M41을 입었을 때와 M4 USN 자 USN 자. USN 자켓 입었을 때, 이게 훨씬 좀더 간소화된 느낌이죠? 어깨 견장 제거, 요거, 리바이스로 치면은 N3BP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랩도 제거됐고, 색감도 다르고. 자, 이게 M4 자켓, 뭐, 난 색감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옅은 카키가 더 이쁜데, 이렇게 진한 올리브는 모르겠어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글쎄요. 그래도 뭐, 캐주얼 측면에서는 견장이 이게 없으니까 좀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요거는 콤마, 지퍼이며, 자. 그 전에 분양 보냈던 데드스탁 38짜리는 이거랑 같은 표기인데도 이게 좀더 제게 더 반팔 위에 입었는데도 제게 더잘 맞습니다. 자. 이 견장이 있고 없고 미 육군과 미 해군 WWE 2차 세계대전 대전 광역시 그 요거를 제가 오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자,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많은 구독과 진짜야만 돼. 구독과 그 요놈 M41과 M4는 제 블로그 진짜야만 돼에서도 전에 포스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절찬리에 운영 중입니다. 자, 블로그 또한 많은 구독과 이 유튜브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블로그 그거 적어요. 저거. 가만 있어 보자. 진짜야만 돼.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합니다. 자, 요넴도 충분히 다 포스팅 했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업로드 했습니다. 자,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다 보시고 저 뒷담화까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